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될까를 이제 제가 카드로 볼게요. 방류해요. 아마 방류를 하게 될 거예요. 하게 되는데, 박사님 말씀도 그렇고, 이 모모도 그렇고, 나중에 못하게 될 거다 하는데, 리딩도 제가 조금 더두장더 뽑아야 되겠지만, 똑같아요. 그 모모하고 박사님하고 했던 리딩과 제 리딩이 똑같이 나왔어요. 처음에는 해요. 아마도 속임수를 쓰면서 이 물은 안전하다. 나는 너무너무 웃기는 게 그렇게 안전하면 왜 자기들이 정수기에다 담아서 먹지 않을까? 그렇게 안전하면 왜 자기네들이 그 물을 받아서 식수로 쓰지 않을까? 그죠? 그러면서 태평양 바다에 버리겠다는 심보는 뭔지 속이는 거예요, 사람들을. 속이고, 뒤에서 뻔히 이거는 환경을 다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. 알고 있고, 그리고 윤환용이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한국이 제일 강하게 덤벼야 되는데 친일 총독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해요. 하는데 기껏 버려봐야 한두 번이에요. 진짜. 그야말로 한 번이나 하면 할까? 힘들게 돼요. 못하게 막아요.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게 돼요. 아마도 이 사람이 이거는 시진핑일 수도 있고 시진핑이 아니고 이거는 환경단체 누군가일 수도 있고 못하게 막아요. 그래서 못하게 돼요. 일본이 오히려 고립이 되고 못하게 공격을 막 들어가요. 그래서 못하게 돼요. 못하게 돼요. 계속 못하게 돼요. 맞게 누군가가 막아요. 막고 저지해요. 그래서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세요. 저는 이자가 이 친일 총독이 내년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올해 반드시 내려올 거예요. 저는 믿어요. 똑같은 질문이에요. 진짜. 하계는 하나 보네요, 처음에는 하여간. 이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이런 자를 뽑아놓은 사람들은 책임져야 될 거예요. 바닷물 다 버리게 한 죄. 똑같이 나왔어요. 첫 번째 리딩이나 두 번째 리딩이나 똑같아요. 다른 카드들이지만 똑같아요. 일본이 엄청나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. 그것 때문에. 지금 한국 윤환용 자기네가 친일왕 총독을 하나 심어놓고 다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지금 푸틴은 전쟁으로 자빠져 있고 중국은 웬일인지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. 해외에서. 다른 나라들이 뭔가 제안을 해와요. 제안을 해오고 발동을 걸어와요.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을 하지 않고 친일 총독 윤환용의 도움을 받아서 막 자기네 뜻을 이 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러시아가 체르노빌 그때 폭발했을 때 절대로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르노빌을 닫아버렸어요. 완전히. 체르노빌은 지금도 1980, 그게 몇 년도였죠? 그때 지구 반바퀴를 돌아왔어요. 그 방사능이, 방사선이, 방사능이 죄송합니다. 그런데 지금은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곳에는 동물의 왕국이 됐어요.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.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동물들이 다 차지했어요.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
인간들이 만든 건물들은 흉물스럽고 보기 싫고 추악한데 자연은 너무 아름다웠어요. 막 강가에 그 갈대가 수북하게 우거지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마구 자란 그런 곳에는 절경이 이루어졌어요. 인간의 손을 떼는 순간 자연은 회복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. 아름답고. 그런데 아파트 있던 곳들 이런 곳은 인형들 막 버리고 가고 그네 있고 정말 추악해 보였어요.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.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생명이 짧은 거예요.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아름다워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깐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잠깐이고 그게 뒤바뀌어요. 뒤바뀌고 되게 시끄러워져요. 사람들이 이제 시비들을 걸어와요. 다른 나라들에서 그 소리가 막 들어가고 뉴스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하기 시작을 하면 바다 다 죽는다 해서 다 들고 일어나서 큰 타격을 받게 돼요. 일본이 못하게 돼요. 그래서 못해요. 바이든도 욕먹어야 돼요. 이 인간도, 이 영감탱이. 지금 망령이 걸려가지고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. 이 사람도. 기시다 운세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짐작을 한 거예요.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. 제가 독도도 읽어볼 거예요. 반도체가 아니고 일본하고 하는 게 뭐 있죠? 독도를 제가 읽어볼 거예요. 다른 동영상으로 할게요. 그거는.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할 수 있게 될까? 일본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. 이거는. 안 돼요. 만약에 한다면 한 번 정도예요.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돼요. 사람들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게 되고 또 굉장한 타격을 받게 돼요. 다른 국가들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. 제가 그래서 원전은 좋은 게 하나도 아니라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 윤환용이라는 자는 원전을 지금 원전 마피아들 앞장서서 돈 받아먹고 원전을 팔고 있어요. 돌아다니면서 원전 장사하고 있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원전 탈피를 하겠다고 하니까 원전 마피아들이 언론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막 공격을 했어요. 태양광은 나쁜 거다. 막 욕을 하고 다 조금씩은 부작용이 있죠, 물론. 그런데 원전만 할까요? 아니에요. 원전은 우리의 이게 그냥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냥 인류가 끝난다고 보면 돼요. 괴물 종족이 되는 거예요. DNA 다 망가뜨리고. 아마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 거예요.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가요. 그리고 일본한테 비난과 공격과 이거는 오히려 위험해져요. 그 바람에 일본에 대한 이미지도 추락을 하고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돼요. 성공 못해요. 여기까지 오염수 방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